이 기운의 높이를 활용한 공격 전개를 가져갈 필요 가져갈 흐름이 아마도 갖춰진 것 같습니다. 네. 자, 높은 위치에서 압박. 자, 그대로 주심은 휘슬을 불지 않았습니다. 조해찬이 높게 올라왔고요. 아, 이거는 조수찬 괜찮습니다. 공간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네. 지금은 광래승 선수가 이제 얘기하는 거는 본인의 이동하는 과정에서 이기훈 선수와의 이 충돌이 있었기 때문에 이기훈 선수는 사실은 예, 볼을 보지 않고 가는 과정에서 이 광래승을 건드리고 말았거든요. 네.